네,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형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문학 4번 자료, 아이고 오래 합니다. 문학 4번 자료의 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서경별곡이 시험 범위 작품이고요. 쌤이 이제 얘기하기를 서경별곡이랑 세트가 되는 게 가실이다. 가시리는 조금 이제 소극적이고 서경별곡은 가시리에 비해서 좀 적극적인데 그거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만 좀 잡으면 되겠다 그랬고요. 가시리는 우리 1학년 때도 좀 살펴봤던 거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고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도 고려 가요의 특성이라고 갈래의 특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살펴볼까요? 평민입니다. 고려가요가 당연히 고려시대죠. 평민이니까 양반들 아닙니다. 네.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노래가 구전되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드디어 문자. 이때의 문자는 한글. 한글을 다른 말로 국문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궁중에 맞게끔 조금씩 바뀌었다.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 후렴구, 삼삼이조는 삼음보이죠. 그래서 삼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주로 이제 창작되고 또 노래 즐겼으니까 아무래도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과 감정을 노래했을 거다 라는 얘기고요. 서경별곡에서 서경이 이제 서울이죠. 평양이니까 이거를 참 자기의 터전을 참 좋아해요.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들삼에서 화자의 생업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후렴구? 후렴구가 행마다 있어요. 한 행 끝나고 그다음 이렇게 있죠. 특이하죠. 보통 후렴구는 연애 끝나고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도 있으니까 좀. 그리고 구슬 노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처럼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고 하여도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성 화자인 거 맞고 또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하게도 이 구슬 노래 같은 경우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로 해서 남성의 목소리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다. 알아나 두자 라는 것이고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로 가시죠. 문제가 아니네. 여기 비교하는 거 가실이 똑같이 고려가요니까 3분 후 다 있고 여성화자 있는데 서경별곡의 이연은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있죠. 인고와 순정의 미덕, 적절고 현세지향적인 그런 여인이다. 있지요. 이별의 정한을 계승했다. 이별가의 전통이다 해서 우리 뭐 황조가 뿐만 아니라 공무도화가도 공부했었죠. 그리고 고려시대의 가실이, 서경별곡, 또 한시, 송인 문제 많이 봤었죠? 조선시대에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표현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쭉 이제 보편적인 정서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적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뜻이니까 이별가의 전통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저는 사공한테 이제 화풀이하고 있고 막 이제 막 험담도 하고 그냥 강력한 이제 이별의 거부의 몸짓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서까지도 강 건너편의 꽃을 안 꺾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를 이제 사공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인데 원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고 사공을 통한 간접적으로 사공에게 대신 화풀이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있나요? 1번 볼까요? 고려 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평민들이라 그랬죠. 소박, 진솔, 분절체, 구전대도 오다가 한글창제 이후 한글로 정착, 후렴구 있습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전대절과 후소절로 양분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 연이 있으면 내용이 좀 양분되는데 여기가 조금 많고 여기가 좀 적어요. 우리가 이제 시조를 보면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딱 잘라서 초등보에 이제 뭐 감탄사 있어가지고 크게 내용과 이렇게 크게 두 부분 나눌 때 두 줄이니까 좀 많고 한 줄이 좀 적고 이런 것들이 전대절과 후소절의 전통적인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시조라든가 뭐 경기체가 이런 것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려 관료는 그렇진 않아요. 한 연은 그냥 쭉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꼭 양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것에서 정답을 잘 골라야 되는 거죠. 2번 요 가실에 대한 거라서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3문보 있고 외향적 적극적인 태도 이거는 가실의 키워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서경 별곡의 키워드죠. 필기 다 하셔야 됩니다. 소박, 진솔, 서정성, 슬픔을 인고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 비장미, 쓸쓸함, 슬픔을 느끼는 게 비장미입니다. 이별의 노래 중 가치가 높다. 그렇죠. 3번 볼까요? 가시아 트레인 화제 정서는 이별에 따르는 어떤 정한, 슬픔이나 그리움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질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황조가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해서 외롭고요. 공무도화가 이거 뭐 끝났죠. 이건 처음 보죠. 공산에 우는 접동. 접동새가 우네요. 우리 이거 정서에 정거정에도 접동새 울잖아요. 너도 나와 같이 뭐 이별했니? 아무리 피나게 오늘 대답이나 하더냐. 그 떠나간 이미 대답이나 하더냐. 대답 안 한다. 너 참 슬프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 나도 너랑 똑같다. 이런 거에서 이별 맞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더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 죽었어요. 사별 어떤 그 충격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이게 간타 뭐 느낌표 감탄사 있는 거를 격정적 어조라고 해요. 격정적 어조가 우리 시에서 많지 않은데 왜냐면 대부분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좀 이제 절제하고 좀 참고 간접적으로 돌리고 그러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슬프다 뭐 그런 것은 잘 안 드러내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격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4번이겠네.
아니, 5번이겠네. 미쳤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갈고 있습니다.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풀을 뽑지요. 구름이, 이 구름 나빠. 꼬인다. 새속으로, 야, 자연 속에 있지 말고 뭐로 귀찮게 청산에 있어. 속대로 갈래? 꼬인다. 갈 리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겠습니까? 같이 뭐 공짜로 안 듣고 내가 박수 쳐주고 그러죠 뭐.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셔도 먹으셔도 좋소. 해서 이게 뭐 이별로 인한 슬픔 정도는 아니겠죠? 되게 긍정적 느낌이 좀 들지. 마치 우리 자연친화인 작품처럼 그 정도만 읽어도 괜찮아요. 좀만 더 이제 그냥 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말들 쓰자면 소박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의 즐거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5번 알겠죠? 다음 4번 갑시다. 이거 가실이니까 바로 답만 확인할게. 이메일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나를 버리고 갈 겁니까? 원망이 고조되고 어쩔 수 없지요. 체념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기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뒤에 후회스럽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4번 주체가 단언하는데 해석하면 가는 주체는 임이고 나를 버리고 가는 주체도 역시 임이고 붙잡아 두고 싶은 거는 화자가 따라가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죠. 3번 되겠습니다. 서운하면 안 오는 거는 임이죠. 가시는 데 빨리 오세요. 임이 빨리 오는 것이요. 7번 가와 보기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할 때 가에서 보기로 상황이 변하는 데 따른 화자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황진이 시조예요. 황진이도 이별가의 맥을 이제 잇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이지요. 어저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단 말이냐. 내가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그리워할 줄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리워하겠어? 했더니 저지르고 나니까 그리워지는 거야. 님에 대한 그런 거지. 임과 이별했어 지금.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고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너라. 내가 임을 꺼지라고 해놓고 막상 옆에 없으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네. 후회하고 있구만. 후회의 감정이네. 했을 때 가에서 보기로 상황이 변했어. 가는 이제 이미 이제 떠났고 보기로는 이미 떠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후회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건 반드시 올 테니까 참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야겠구나. 이건 지금 의지는 좀 그렇잖아.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이미 오질 않으니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만 간절하구나. 그렇지. 왜냐면 가에서 가자마자 빨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안 와. 그 안타까워 그리운 마음이 더 있는 거 아닐까? 2번 내가 무엇이 아쉬워 이럴까? 내 모습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아니지. 가와 나가 동일한 화자한테 이런 자책하는 감정은 없고 이미 터지 가련하구나 확인할 수 없고 나만의 삶을 끌어나간다고? 에이 가시리의 화자가 정서가 이런 정서가 아니잖아. 8번 정지상의 송인도 역시 이별가의 맥이지?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해서 자연의 생동감이 있다 그랬고 근데 그대와 나는 이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나는 슬퍼 그래서 선경후정이라 그랬지? 대동강물은 구체적인 지명이 있어 남포와 더불어서 언제나 다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질 것인데 그래서 과장법과 서리법과 도치법이 있다 그랬지?
태도상 공통점이니까. 선경후정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제 보기에 있고, 원망어린 감정은 가시리에 조금 있고, 이별하는 애절한 마음이다. 그렇지? 이별과의 맥이 있다 그랬잖아. 3번. 그 다른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건 둘 다 없고, 좁혀지길 바라는 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는 가시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가시는 듯 도쇼쇼쇼에서. 서경별곡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글의 이연은 정석가의 등장의 정과정이 아니고 정석가의 육연과 일치의 이거의 의미는 이것이 구전, 구비전승이라는 말이야. 2번은 여러 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 고려가요 특징. 사랑과 이에 대한 진솔 감정이다. 그렇지. 어려운 한자와 학식, 뭐 배운 거를 잘난 척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고려 시대의 노래 중에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있어. 갈래 중에 뭐 예를 들면 한림 별곡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 별곡은 어려운 한자 평민이 쓴 건데 좀 그렇지. 그럼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좀 잘 나가는 신진 사대부들이 썼다는 거야. 5번 등장하는 화자를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서경 노래, 구슬 노래, 대동강 노래 이러는 거야. 아까 이제 구슬 노래는 남성 화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다 그랬잖아. 이것도 이제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구전, 구전성 때문에 그래. 자, 9번, 4번, 10번 볼까? 김소월도 이제 이별가의 맥을 잇는 작가라 그랬지? 잊었노라 진짜 잊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 잊지 않는 거지. 그랬을 때 보기 화자를 하라를 남성화 보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별가의 맥은 여성 화자가 좀 자연스럽지? 근데 나가 축복이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있는데 원망 없고 소극적 서경벽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지. 적극적이라고? 에이. 이분이 수용적이야? 아니지. 보기가 저항적이라고? 바뀐 것 같은데? 나는, 제 생각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그, 1년을 봐. 요거. 1년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 그랬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이별하기보다는 울면서 따른다 그랬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기 여자는 자신의 반어적이다. 반어법이라는 거 아니야? 반어법이라는 거는 속마음과 그것도 드러난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여기 잊었노라. 이게 바로 반어법이야. 잊지 못하는데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10번에 5번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1번 있어요. 가봅시다. 11번 보기 내용과 관련이 있는 미와 나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연을 바르게 묶은 것은 문학에는 미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순고미. 해양미는 골개미랑 같은 거야. 우아미는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대상을 봤을 때 뭐 산이라든가 바다 경치를 봤을 때 우와 하는 게 우아미고, 비장미는 아까 나왔었잖아. 좀 슬픈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웅의 죽음을 다루는 것들 뭐 찬기파랑이라든가 모죽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비장미가 좀 느껴지고, 순고미는 어떤 우리가 신화 같은 거 봤을 때 와 완전 멋진 거 뭐랄까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어떤 그러는데 뭐 숭고한 어떤 고상한 뭐 그런 거 느껴질 때 단군시나 뭐 주몽시나 이런 것들에서 좀 느껴볼 수가 있어. 골개미 해양미는 우리가 이제 풍자와 해학 있잖아. 풍자와 해학 이런 거에서 뭐 부정적인 대상 공격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골개미, 해양미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3번에서 여기 3절에서 이제 사공에게 화풀이 하는 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자, 12번. 성의 본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조금 이제 뭐 위협하고, 화내고, 이런 것 좀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 살펴보면 되겠지? 정업사에서는 달이야. 달한테 높이 도드셔서 멀리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망, 기원의 대상이고, 집에 바에 가에 자방원신 암수 노하시고 나를 한디 부끄리샤든 보자거꺼 바돌입니다. 요거는 이제 헌화가라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예쁜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면서 그렇게 뭐 헌화 꽃을 바치는 노래거든. 여기서는 노옹이 수로 부인에게 대하는 걸 굉장히 예찬적이야. 정성껏 대하고 있지. 제한미가는 이거 알잖아. 여기서는 뭐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확인해 볼 수 있고 4번에 모 죽지란가. 여기 모자가 이제 추모적이거든. 그리워하고 그런 거거든. 다시 쓸게. 죽은 죽지랑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야. 우리 시험 봤었지 아마. 여기서는 아 그래 여기 좀 이제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끄어먹겠다. 좀 이제 위협하고 있고 또 혼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5번에 좀 더 가깝지? 사공에 대한 태도가. 13번 의미와 역할이 서로 유사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3번 어때? 바위하고 대동강은 서로 장애물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지? 바위는 그 구슬을 깨뜨리게 하고 대동강은 님이 이제 건너가는 거니까 건너가서 가는 곳이니까 장애물의 의미가 될 것이고 14번은 주체를 바르게 주체는 이제 행동의 주체를 말하는 거야. 했을 때 한참 넘어가네. 초시험경 사랑합니다만은 이거는 화자네. 그리고 귀신한데 나를 사랑하는 거 이미 나를 사랑하지. 울면서 짜증 누가 울어? 화자가 우는 거지. 그럼 화자임 화자 해서 화자임 화자면은 몇 번이냐? 화자임 화자 2번 정답이네. 다음 15번 가. 가와 나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상의 차이점. 가는 좀 소극적이라 그랬고 순응적이고 나는 좀 적극적이고 저항적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않은 것은이라 그랬어. 이별을 받아들이나 이별을 거부한다. 미래지향적, 현실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래 지금 좀 그래도 가자마자 빨리 오세요. 요거 조금 잘 살펴봐주고 절제의 체념이고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원망과 미움이 있고 나는 자기 희생자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요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꾸자. 물론 가해도 원망이 있긴 있지만 그래 좀 그렇지. 여기 나의 자기 희생적 가에서는 좀 자기 희생적 그냥 크게 봐서 자기 희생적 소극적 순응적 이라고 볼 수 있어. 재회를 기약한다. 그래 사연에서 가신한다 도쇼쇼쇼 그랬고 따르겠다 1년에서 전체적이보다도 부분에서도 확인되면 정답인 거야. 적절한 거야. 16번 가와나와 우리 전두전서인 이별의 정한 이거 너무 중요하지. 이라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은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도처 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지라 은결을 돋우네. 내 마음에 어떤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것은 마음에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필기하고 있지? 감사한다. 이거는
아유, 순수한 양심 아니야? 양심? 아, 이번에 김소월.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어법도 있고 가정법도 있고 김소월 이별의 맥을 읽고 있잖아. 진달래 꽃 타면 이별의 정한이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하네. 청룡홍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날 겨눔 찬바람이 되라하네. 뭐 유랑과 유랑민의 비애, 뭐 정착의 소망. 인 목계장터잖아. 어느 지류에 서서 검은 밤이 흐르고 은하수가 흐른다. 푸른 별이 흐른다. 그래서 지류에 서서라면 여기서 보면 이제 현실의 어떤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좀 이제 의미하고 있네. 17번은 이게 가와나 고려 가요의 시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후렴구가 쓰여. 어울리는 후렴구가 쓰여. 뭐 가화 같은 경우에도 이별의 정한인데 후렴구는 위 진질가 대평성대 이러고 나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달인들이 의미는 없지만 좀 흥겨운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잖아. 노란 양말 이런 것들은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능하니까. 전승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민간의 굽이 전승되다가 이제 궁중에서 불리게 되면서 내용과 맞지 않는 후렴구를 추가했을 거다. 원래 평민들이 불렀을 때는 좀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노래 불렀을 건데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좀 화려하게 여러 가지 뭐 편곡이 좀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 그래서 분위기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라든가 여음구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된 것이다로 하지. 자, 그다음에 35쪽에 청산별곡. 청산별곡. 고려가의 대표적인 노래지. 청산에 살고 싶다. 아, 새가 막 울고 있어. 나도 시름이 많아. 물 아래 속세 가던 새를 봐.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봐. 미련이 조금 있어. 그게 비애겠지? 청산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바람? 뭐 그런 건가? 여기서 동경. 그렇지. 동경이 바람이야. 답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그 낮에는 지났는데 밤에는 너무 힘들어. 고독이야. 이번 생은 망했다. 운명에 대한 어떤 체념, 한탄이겠지?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가. 바다로 가는 도중에 부엌에서 사슴이 막 이제 막 공유하는 걸막 들어. 기적 일어나기를 바라. 그러니까 기적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아, 바다로 가도 뭐 되겠냐. 그래서 때마침 무슨 냄새야? 술 냄새가 나네. 아, 술 한잔 먹고, 아, 이 현실을 좀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글쎄, 이겨내야지는 좀 그렇고. 그렇고, 어차피 이번 생은 망한 거 술이나 먹자. 오늘 일은 있고, 내일은 또 내일 태양이 뜬다. 에휴. 내가 그렇지 뭐. 뭐잘될게 있겠어? 하는 그런 절망감에서 술. 여기서는 체념인 거야. 곧 해소인데, 일시적 해소이지, 영원한 해소가 아니다. 해서 보면은, 대칭적 구조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안정성이 있고, 좀 낙천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이거를 화자가 보통은 유랑민으로 봐, 농민으로 봐. 또 실은한 여성 화자로 볼 수도 있고 변방의 병사나 저자의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어. 갈던 밭이랑 녹슨 쟁기 이렇게 보는 게좀 거의 일반적이지.
청상과 바다는 이상향이야. 새해에는 그렇지. 3년에 물 아래는 속세가 되겠고 밤은 힘들어. 돌은 운명, 숙명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래. 애정지 있고 강술 있고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거 잊지 말고 문제 가볼까? 36쪽에 1번 고려가요 삼삼일도 삼문법 사러리 사러리 렀다 삼문보 맞고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 8년 삶의 애환 그렇지 힘들어 관념적인 내용이 두드러진 사대부도 아이고 아니지 평민들의 노래야 부전되다가 조선시대 기록됐다 그래 고려가요 일반의 특징이야 2번 화자의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앉는 것은 그랬네. 그래 고독을 즐겨. 고독을 즐겨. 에이. 시련을 음악과 술. 그래 사슴이 장대 술. 강수. 보통 운명은 돌. 돌. 보기보다는 기적을 바라고 했어. 그래 사슴. 공간으로 도피하고자 한다. 도피라는 말. 그렇지. 조선시대 어떤 그런 자연친화의 시조나 가사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해. 현실 도피적이란 말도 이해해주고 그랬지? 그러면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산 동경 새 마음이 통해 고독의 시간 속세에 대한 희망 속세에 대한 희망이 말이 돼? 이것도 똑같잖아 동경의 공간이잖아 4번 문제가 있네 그래 강술은 술이니까 시름을 달래는 수단이다 일시적인 수단이 된다 그랬지? 4번 볼까? 가던세와 임무된 장글날의 의미를 화자가 유랑 농민일 때는 밭이고 이별한 여인일 때에는 가던세가 당연히 이제 떠나간 임일 테고 변방 병사로서는 병기 병기가 이제 무기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1번 되겠네. 이렇게. 5번 갈까? 내용을 사파, 그림으로 좀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내용 파악 좀 하라, 얘기지. 나무에서 우는 새를 바라보며 눈물이 화자의 모습을 그린다. 그렇지. 아래쪽을 바라본다. 열번자 앉아 고독 절망.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돌을, 서로, 화자와 다른 사람들이 돌싸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맞고 있잖아. 좀 적절하지 않지. 블록건 독에 담긴 술, 고뇌 해소한다. 그래. 서로 돌 던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뭐냐. 기억이, 후렴구네? 후렴구다.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노란 양말. 통일성 안정성. 그래. 일정한 곳에 후렴구가 있으니까 통일성 안정감 괜찮고. 낙천성 반영은 서사적인 내용이다. 서사적인 내용이다. 내용은 없어. 봐? 내용은 없어. 이게 무슨 얄리얄리한 식 얄리얄리한 무슨 내용이 있겠어. 4번. 7번 볼까? 이 작품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이다. 청산별곡의 A가 뭐지? 아, 청산. 청산별곡의 청산과 성혼이라는 조선시대의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보는 이상적인 자연으로서의 청사는 청사는 말이 없다 그랬는데 A가 청산별곡의 청사는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란 말은 다이내믹 하는 그런 거거든. 부정적 공간이다. 동경이 된다. 이거 맞지? 시름 해소하는 공간이다. 돌리는 대상이다. 이건 좀 아니고 시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어렵고 그지? 비는 생활의 공간이다 생활의 공간이다 생활의 공간이다 여기 보면은 이 중에 병 없는 내가 불 늙으리라 라는 걸 보면은 정적인 거 맞고 긍정적 맞고 시름은 곤란하고 화자가 대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요거거든? 근데 여기 정적 긍정적 다 괜찮아 생활의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뭐 자연에서 밥 먹고 산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산책하듯이 산책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란 얘기야. 그래서 청사는 말이 없고 뭐랄까 신중하고 물은 이제 모양이 없어 꾸밈이 없고 청풍 맑은 달은 바람은 공짜고 달은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 즐길 수가 있지. 이러한 가운데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과 내 삶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곳이지. 무라일체쯤 되는 거야. 병 없는 내가 분별 없이 욕심 없이 늙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자연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 3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어. 이것쯤 아니지. 그런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대칭구조 때문에 대칭구조. 대칭구조 1, 2, 3, 4, 5, 6, 7, 8 있으면 지금의 이 6연이 이제 바다고 5연이 돌인데 이거를 이제 1, 2, 3, 4 하고 6, 5, 7, 8 이렇게 바꿔버리면 1연에 청산 나오고 6연에 이제 바다가 나와서 딱 잘라가지고 내 4연은 청산, 6연부터 7연까지는 바다. 딱 이렇게 딱 타이틀이 될 수 있잖아. 그 때문에 이제 바꾸면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작품 정과정을 하고 선생님이 또 내일 또 이어서 나머지 더 올려줄게. 시험 하자고. 정과정은 이것이 향각의 고려가 향각의 여유야. 그래서 향가와 고려 가요의 과도기 작품이라는 거, 또 충시 연주지사 요것은 이제 정철의 3인곡 송문 영향을 줬어. 유배 문학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자고. 유배지에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분연체도 없고 여기 감탄사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향가의 특성이고 더군다나 이제 향가의 특성인데 줄이 길잖아. 그러니까 19차 향가를 넘어섰고 향가에 넣기도 애매하고 고려가요로 하기에는 분절체도 없고 후렴구도 없고 하니까 야 이거 중간적 성격이다 이렇게 한 거지. 여기 작가와 연대를 알 수가 있고 분연되지 않았고 후렴구도 없고 감탄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고려 가요로 오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향각의 여유, 좁동새란 중요한 소재, 감정이, 전후 효성은 자연물, 결백 주장 이제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기던 사람은 간신배지. 나 잘못 없어요. 다 모함입니다.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여기서 이제 님에 대한 원망도 엿볼 수가 있어. 그 정도.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화자이지. 그래서 이별가의 맥을 갖고 있다. 자, 문제 갈까? 이 작품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작가가 알려줬어. 그래. 고려가요야. 근데 고려가요인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자고. 향각의 여요. 향각의 여요. 이런 거 이제 세모 보고 다른 거 보고. 연주세 원료. 그렇지. 원조이지. 향각이 봐도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 요거는 좀 아니야. 향찰은 한자로 나와 있지. 한글이 없어. 옆에 한글 우리 제어메가 창기파랑가 있는 거는 현대어 풀이를 한 거야. 처음부터 표기 자체는 국문으로 표기한 거지. 고려가요는 향찰은 향가여야지 되는 거지. 3번 확찰이 아니고 그냥 고려가요에 집어넣지. 둘 중 하나라고 하면 영향을 미쳤지. 3인곡 송민곡. 감정이다 뭐? 접동세 정서 이별의 슬픔 다 필기하고 있는 거지. 적어야 된다. 알아도 적고 불러 적고 적으면서 외우고
또 복구 공부하고 해야 돼. 2번 연극 공연한다. 연출자가 구성하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불일치야. 주인공의 표정과 배경음악을 비장한 분위기로. 그렇지, 이별했으니까 비장하다, 좀 슬프다. 괜찮지? 접동사의 구슬픈 음악, 울음소리, 효과음. 그렇지.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 왜 잔월 효성이라 그랬잖아. 잔월 효성이 아라실이다 그랬잖아. 무슨 경론을 벌이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처럼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다. 아니야, 다 간신배라 그러는걸. 자신을 도와주는 신하들 얘기, 동료 얘기, 친구 얘기 없었어. 아소니마. 아님이시여, 다시 들으시여, 사랑해주세요. 독백, 소망하는 바의 절실함. 그렇지. 이번에 4번. 3번, 소망하는 바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님과 한데 이어져라. 아으.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여기 없네.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 여기 보면은 이 니은 그 다 앞에 이제 그 말 있거든. 독시라도 님은 한데 이어져라. 이 해석이 독시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 있거든. 요것도 되고, 여기 5번도 아 임이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요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고, 둘 중에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는 가나다라 마 중에서는 5번이야. 기억과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 기억이 접동생인가 보다. 접동생. 접동세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잖아. 감정이입이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다. 그랬어?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 살아있다. 이 눈은 어떤 각성의 매개체야. 화자에게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매개체야. 산공도 서럽고 슬픈 날이 있었다. 정답이네. 저렇게 울었다 그랬으니까.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과 떨어졌다. 그래서 여성의 비참한 현실이잖아.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나무를 떠나간다. 수많은 나뭇잎들이 떠나가는 그 길을 단일 바람을 따라 나선다. 이거는 뭐랄까, 임과의 이별은 아니지. 어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어떤 운명적 이별. 차별을 떠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뭔가 나에게 이제 이런 또 충고해주는 그런 존재. 충고해 이제 이렇게 해 하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 물건 마구 쓰다가 막 내다버리는 거니까 조금 이제 하찮은 사소한 존재. 사소한 존재 이럴 때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다. 뛰어내려서 죽는다는 게 아니고, 뛰어내려서 이제 털번에 대장간으로 가. 대장간으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벼려지는 그런 걸 소망을 해. 자, 5번에 니은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이 뭐요? 그건가 보거나 잔월효성. 잔월효성이네. 잔월효성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의 존재다라고 해서 당연하지. 1번. 9번 보기에 A와 B로 뒷받침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 전통을 잊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이게 감탄사가 있는 거지. 3단 구성 방식 그대로 받고 있다. 3단 구성 방식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지고 있잖아. 3단 구성이긴 해. 그랬고 11행이지만 8, 9행을 한행으로 간주하면 19체 한가랑 유수 형식 비슷하다. 그래. 또 3단 구성 방식 여기 취한 것은 시조행에도 이거는 말이야. 향가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조야. 향가의 어떤 3단 구성은 19체 향가 19차 향가의 3단 구성은 시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시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영향을 주미지. 시조에 영향도 무시해졌다는 말은 영향들 받았다 이 소리거든. 택도는 소리지. 갈래사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구전에다가 우리말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향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향가는 향찰이니까 가능해. 향가는 향찰 표기인데 얘는 향찰 표기 아니니까 향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그렇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가요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 그래서 뭐라 그랬어? 향가계 여요라는 말을 잊지 말고 7번 보자고. 이 작품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양복이 뭐 오성과 한음할 때 그 양반이야. 임진왜란 때쯤이지. 철령 높은 봉을 쉬어넘는 저 구름아. 구름한테 이제 의인법을 하고 있어. 고신 원루 요것이 이제 유배가는 신하의 눈물이야. 비삼아 뛰어다가 임계신 요게 바로 임금이야. 구중심천은 이제 궁궐이고 뿌려본드었더니 신하의 임금에 충성하는 마음을 좀 전해다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연군주정이다. 임금 사모 임금을 사모하는 거 괜찮지? 억울함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게 억울함이다. 여기 보면은 원로에서 원망의 눈물이거든. 이 원망은 바로 이제 유배를 가는 간신배에 대한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서의 정과정곡은 당연히 있고 이 시조에서 원루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면 간신배에 대한 원망이니까 억울함이다라는 건 어렵지는 않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정과정은 접동사가 있고 여기서는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지 비. 송민국의 구잔비처럼 말씀드렸던 원망이 됐다. 요거는 정과정에는 바릿 마리신디어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없지. 그래서 4번이 있어. 있지만 보기는 없어. 거리감 유발된 안타까움이다. 정과정곡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뭐 구루마 구중심처에서 이제 구중심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과정은 님 대상과의 거리감이다. 슬픕니다. 마린 마레신저. 그래서 임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보면은 임과 허자가 거리가 가깝지 않잖아. 외로움이 있는 거지. 가깝지 않을까 가까이 있지 않은 유배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됐고 8번의 태도상의 차이점은 윤선도의 어떤 견회요도 이제 유배지에서 유배 와서 느낀 거거든. 내 일 망령된 줄은 내라하여 몰랐은가. 내가 임금을 위해서 그 간신배인 이이첨한테 상소 올렸거든.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도 임금 때문이야. 누가 어떤 모함을 해도 이미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억울하거든요. 저 잘못 없거든요. 내가 간신배한테 비판 상소 올린 것도 멍청한 짓인 줄 잘 알지만 다 임금 때문에 한 겁니다. 저 결백합니다. 뭐 그런 얘기거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가면 정과정은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을 호소한다면 요 보기에 견회요원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아. 전과정은 나 잘못 없어요. 이고 이 보기에는 잘못한 걸 알아. 그런 얘기 차이가 좀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이어서 남은 작품도 해설해 줄게. 자, 수고했어. 꼭 다 들어와야 돼.